곧날 대패입니다. 곧날 대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일제 그 곧날 대패인데요. 날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옆에서 보면 이제 날은 90도로 바닥하고 90도로 돼 있고 위에서 보면은 날이 약간 사선으로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비틀어진 거는 나무를 좀더 부드럽게 깎게끔 하려고 비틀어놨을 건데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비틀어지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깎는 거는 사실인데 90도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튼다고 그래서 그 절삭각이 낮아지는 게 아니니까 곧날 대패를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철마 구형 곧날 대패입니다. 역시 90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90도로 돼 있고 위에서는 이제 그 반듯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깎아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튜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깎아버렸어요. 깎은 이유는 대패집 바닥을 수정할 때 이렇게 깎으면 이제 이 날하고 폭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깎을 때이 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기가 쉬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걸 쓰면은 날이 여기서 몇 미리 정도 이 정도까지 와야지 이제 날은 여기서 이 간격이 이제 한 8, 9mm 되니까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날을 밀어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깎아서 옆부분을 깎아서 쓰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철마 신형 곧날 대패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구형하고 똑같이 90도인데 문제는 옆에서 보면 10도가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습니다. 이 제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훨씬 더잘 깎습니다. 90도로 돼 있는 거에 비해서 한번 깎아 보면 먼저 철마 구형 대패로 한번 깎아볼게요. 바닥을 대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이제 신형. 대패법이 더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0도 정도 뒤로 잡혀져 있는 게 구형 90도인 거에 비해 신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바닥 대패집 바닥 잡을 때는 이제 결에 대해서 90도로 이렇게 깎는데 90도로 깎는 것도 아주 잘 깎아요. 네. 구형에 비해 신형이 더 10도 정도 뒤로 제껴놓은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설마가 간만에 큰일 했습니다.